혹시 여러분들은 가족들이 뭔가 이렇게 팍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관찰시키겠다. 정성일 사장님도 사실은 중간에 못 하셨잖아요. 그렇죠. 한참 쉬었죠. 네. 근데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 내가 기억하는 그 다섯, 여섯 살 때부터 꿈이 배우였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게 포기가 안 되고 내 마음의 이 상태를 누구한테든지 내가 얘기를 하면 그거를 공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저한테 그때 제일 위로가 됐던 게 식구들 다 자기 기다렸다가 라면 하나 끓여가지고 소주 한 잔 마시는 그 시간이 그래서 미자가 지금 그거 유자씨가 미자하고 밤새를 혼자 먹고 아니 라면 먹는 게 무슨 유전이세요? 담도 남고 난 딱 소주 딱 한 잔이야. 근데 그 한 잔을 하면은 몸에 이게 짜르르르 기운이 이게 돌아가면서 내 다시 그 의지가 나 포기하지 말자. 나 살아남아야 된다.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큐 들어가면 하잖아요. 그럼 주인공 하는 그 분들이 면박을 팍 줘. 아우 말도 안 돼. 너 그렇게 튀고 싶지? 아~ 그냥 그 순간 그냥 내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거야. 아~ 그러니까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 캐릭터가 맞아. 안 돼. 그러면 또 저 위에서 감독님이 그 캐릭터 똑바로 잡은 거냐고 또 막 여기서 열어가지고. 그거 살아남는 게 해본 사람만 알아. 정말 쉽지 않아요. 전글이에요. 근데 그렇게 포기 안 하셔서 네. 지금 우리 동치미도 그러니까요. 이렇게 하시고 예. 얼마나 그러니까. 좋아. 라면과 소주가 얼마나 살렸어. 나를 좋아하나 몰라. 그지? 그래. 아 정말 대단하죠. 아니 최근에 또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그래서 만났다면서요. 누구? 녹화하면서. 애녹 만났다고 애녹. 애녹? 애녹을 만났다고요? 애녹하고 같이. 여기 저 MBN 그거 불타는 장미단 그거 애녹 팬이거든요. 어 근데 거기서 연락이 왔잖아. 그래갖고 내가 그냥 반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허그도 하고 별거 다 했어. 하고.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몰라. 불륜인데. 노래하고 춤도 추고 허그도 하고. 왜 불륜이야? 너무 아름다운 거.